다크소울2 암술사를 키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차근차근 키워나갔는데 놀랍게도 녹화파일이 날아가서 이렇게 성장한 암술사라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뭔가 좀 아쉬워서 이 암술사에 대해서 약간 리뷰라던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암술사는 스테이저스를 보시면은 이 지성과 신앙이 있죠. 이 지성은 이제 마법사의 이제 마력 같은 느낌이고요. 신앙은 이제 성직자 주문, 뭐 기적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높아야지 이제 암흑 마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이 두 개 스탯 중 낮은 쪽의 스탯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성이 50이고 신앙이 47이니까 아마 이제 신앙인 47 쪽에 능력을 받겠죠. 이렇게 열심히 찍어뒀고요. 보시면은 뭔가 옷을 약간 음란하게 입고 있는데 이 복장이 이제 마법사 장비 중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나무위키님이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 여기 보시면은 마수 사자의 세트가 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건가? 설명 표시 가시면은 주문 영창 속도가 빨라진다가 있습니다. 뭐 마법 공격의 공속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세트에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도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바지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투구는 좀 다른 투구인데 여기도 이제 공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를 마쳤고요. 여기 보시면 지팡이가 이제 이 암술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처럼 지팡이도 사용을 하고 이제 성직자는 성령이라는 걸 쓰는데 성령도 사용을 합니다. 마법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마법사에 이제 암흑 마법이 있는 거고 성직자에 이제 암흑 기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랑 성령을 따로 사용을 합니다.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NPC가 준 거고요. 이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스를 잡으면은 최종 보스의 영혼으로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 얻어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뭐 마법이라도 간략하게 보죠.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암흑 구슬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 평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법사의 평타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마법에서는 이제 암흑의 물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쏘는 건데 처음에는 되게 약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섯 발이 나가죠. 데미지가 그렇게 안 셉니다. 한 발 한 발이. 근데 붙어서 쏘니까 이 암흑 구슬이 두 배 정도 데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지팡이로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잔뜩 있죠. 자, 해제를 점프했습니다. 네, 왜곡하는 방벽. 사실 저도 안 써본 게 많습니다. 아, 재밌는 것만 보죠, 저희. 이거랑 제가 사용을 했던 것만. 이거. 이거. 아, 이거는 나중에 두 개 먼저 보죠. 마법사 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암흑의 안개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기 안개가 생기죠? 저기 있으면은 적들이, 일반 몹들이 막 독에 걸린 것처럼 점점 데미지를 입다가 죽는데 전 이걸 보스한테 쓰려고 꽉꽉 채워서 썼는데 전부 다 맞췄는데도 안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활성화는 이제 디아블로2에 나오는 시폭이랑 같습니다. 시체가 있으면은 이 범위 내에 시체가 있으면은 이제 폭발을 하고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데 이 게임은 놀랍게도 몬스터를 죽이면은 시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네, 재밌으니까 한번 써본 기술이고요. 이제 성령 쪽을 좀 보죠. 자, 성령 기술 준비가 됐습니다. 소울의 공명, 이게 이제 성령 기술의 평타라고 할 수 있죠.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소울이 소모가 됩니다. 이게 또 횟수도 많고 데미지도 강력해서 평타 같은 느낌이고요. 앞전에 말했던 암흑의 구슬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횟수가 더 적고 데미지가 조금 더 셉니다. 그리고 거대한 소울 공명이 이제 강한 평타 500을 먹죠. 꽤 괜찮은 데미지라서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노가다 할 때 썼던 건데 실전에선 별로 안 쓰더라고요. 암흑 폭풍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오면은 맞고 날아가면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볼 게 있습니다. 사실 메인이 될 만한 게 있거든요. 자, 주문 칸을 보시면은 그림자 멋있네요. 절정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이제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 할아버지한테 시련을 받아서 이곳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보스를 잡으면은 이제 어떻게 계약을 얻게 돼서 이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으로
소울을 이제 전부 소모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최대 5000 소울까지 최고 데미지가 나온다고 해요. 오늘 그거 보러 가죠. 저기 절정을 얻는 과정에서 반지도 얻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데미지가 20% 상승을 하고 이제 쓸 때마다 HP가 감소한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절정을 쓸러 왔습니다. 23000 소울을 가득 담아서 시계 한번 박아주죠. 한 방에 나올라나? 2780 데미지. 오, 아, 어? 아, 저 잡아서 2200 소울 남은 거죠? 이제 이런 공명 같은 기술은 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어, 많이 들어가네? 아.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구슬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피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 절정이 소울이 없으면은 되게 약합니다. 근데 뭐 4천이나 있네요? 악! 와, 막아도 1700. 이게 PVP에서는 막 적이 한 방에 죽어서, 유저가 한 방에 죽어서 막 핵 같은 느낌의 강함이라고 해요. 뭐 이 밖에도 버프 스킬이나 뭐 디버프 스킬 같은 여러 마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걸 다 보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열심히 키웠는데 옷이 되게 좀 너무 개성 있는 것 같네요. 이거 말고도 특수 능력이 있는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암술사를 봤고요. 다음에 한번 마법사 한번 키워봐야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도바!